국회 국정감사에서 영광 한빛원전의 안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설비 결함으로 인한 좌진 고장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와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무려 40개. 공극은 콘크리트에 난 구멍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한빛원전 4호기는 증기를 발생시킨 뒤 터빈을 돌리는 미세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돼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증기 발생기에도 문제가 발생했죠. 예. 네, 쇠망치하고 영족덩이 발견됐는데 만약에 이게 다녀서 이걸 만약에 깨뜨렸다면 어떤 사고가 나겠습니까? 저기 있는 부분은 뭐 새가 직접 닿진 않습니다만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한빛원전은 지난 6년 동안 12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설비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빛원전의 가동률은 지난 2014년 83%에 달했지만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70%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그 고장이 잦은 이유가 결국 부실을 한 기계의 원인. 그 부실은 결국 부실한 기계를 애초부터 도입한. 영광 한빛원전의 일부가 운영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보다 철저한 예방 정비와 고장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